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이 아이를, 제가 걸지를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흔들흔들흔들 뿌리가 불안정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아이에게서 뿌리가, 그러니까 원래 요 아이에게서 뿌리가 나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 아이가 뿌리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세벌부가. 아우, 향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예, 자꾸 들고 다니면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걸지를 않았거든요. 걸지를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었다가 항상 물을 주고 이러는데, 자꾸 흔들거리니까 이거 흔들거려서 되게, 오히려 흔들거리면 애들이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지주가? 이러면서 이제 지주를 살 꼽아보니까 가능해요. 이 매듭을 엮을 때는 될수 있으면 매듭을 안 하는 게 좋지만, 매듭을 엮을 때는 철사 위에서 해야 되는 게 좋고요. 매듭을 안 묶으려면 좀 길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네네네. 이렇게 해두니까 조금 안정감이 있어지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요 아이가 나오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요쪽은 벌부를 분주를 한 상태이거든요. 예, 분주를 한쪽은 분주를 했고 한쪽에서는 벌부가 나오는지 실험 많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크리 하나, 네, 세미알바, 촉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피었었고요. 네, 전진벌브에서 새벌브를 네, 잘라서 네, 쪼글쪼글해진 거는 사실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도 꽃이 피었었던데 포켓노브가 한번 또 나오고 있는데 자리가 비좁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우스 지금 간다고 이러고 있고, 네, 이 아이도 울어먹었고. 아이고야. 꽃대 불러먹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워크리 하나가 한 100화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서만 해도 이제 크고 작은 것도, 이 아이도 지금 분주를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여기 앞에 새벌부 딱 분주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 아이들도 지금 활발하게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요 밑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여기. 에이, 손톱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나오고 두 군데 있어요. 지금 한 군데에서 두 군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미아이도 해줘야 돼요. 그 크고 작은 분들이 요에서만 해도 지금 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에 벌 워크리 하나만 일곱 개죠. 네, 여기에서만 해도 둘, 넷, 여섯, 여덟 개. 대충 여섯 개. 예, 여기에서만 둘, 넷, 여섯, 여덟 개. 예.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금세 저 위에까지 하면 30화분이 넘죠. 워크리 하나들이.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도 노빌리어도 있고, 예. 요렇죠. 그러니까 샵에만 해도, 예. 그래서 저 어쩌지 하다 보니까 워크리 하나가 지금 100화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스 한다고 뭐또 열심히 가져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게 좀두 배로 또 불어나면은, 두 배까지는 아니라도 1.5배가 불어나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오늘부터 하우스 공사가 들어갔는데요. 네. 여기도 지금 촉이, 요 까만 거, 요맨 밑에서도 지금 뿌리가 났음에도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썩을지 안 썩을지는 모르고, 그 위에 여기가 지금 볼록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판타지아가 이렇게 물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보면은 여러분 확실히 온도가 낮으면 꽃이 빨리 안 져요. 오래 가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 아이가 핀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도 날짜 체크는 안 했어요.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향이 너무너무 좋으면서 이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쌩쌩해요. 그니까, 좋아해도 지금 제가 미리 잘라준다고 잘라줬는데, 꽃대가 마르질 않고, 자른 그,가 생생해 있으니까, 내가 너무 빨리 잘랐나 해서 미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 아이도 지금, 벌브로 가게, 벌브의 힘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잘라줘야 되는데, 못 자르겠는 거예요. 그럼, 뭘 해도 옆에 앉아있으면, 향이 좋으면서. 샌드레덴이야. 이 아이들도 지금 엄청 이게 좋고,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못 보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언박싱 방송을 안 하니까 더 힘이 없나 보죠. 황홀 한번 보세요. 예, 네, 황홀이 큰 아이가 잘 없었는데 이제 큰 아이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건들은 이제 여기저기서 뭐 예, 찾아놨는데 못 보내고 있으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예, 예쁘죠? 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 원래는 이 아이들이 벌써 피는 게 잘못된 거죠. 더 있어야 되는데 올해 날씨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따뜻했었나 봐요. 보시면 이 아이도 노랗게 엄청 많이 놀았네요. 이 아이는 올해 피워주면서. 고아가 제법 컸죠? 네네네네. 꽃대 제법 뾰족 나왔죠? 네. 어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구독자님 사진 보내왔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호야 제가 좋아한다고 초코호야 저희 나눔하고 있었는데 이제 언니는 조금 신기하셨었나봐요. 그 이제 캡처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아이도 한번 보세요. 고아가 되려다가, 아, 꽃이 되려다가 이제 고아가 돼서 뿌리를 달고 꽃이 피는 그런 경우가 고아도 아닌 꽃도 아닌 그렇게 되어버린. 예, 고아가 두 개가 달려있죠. 예. 아, 이거 깍진가? 깍진가? 금룡이 여러분 깍지가 껴가지고 이 아이도 한번 보세요. 누워 있었는데 대부분 누워서 막 진행이 됐었는데 보뚝 일어났어요. 꼿꼿하게. 응, 이 아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꼽아놨더니 뒤에는 아예 졌어요. 먼저 핀 것이. 근데 두 개는 그래도 억지로 눈을 감고 여기만 쳐다보면 예뻐요. 체리우드가 지금 화포를 잡고 있어요. 네,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2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화포가 살짝 잡혔는데 이 체리우드가 볼부가 진짜 독특하거든요. 노빌리아. 노빌리아 드디어 여기서 뿌리를 하나 냈고요. 저기서 뿌리를 또 내고 있고요. 두 개나 내고 있고요. 자, 이렇게만 봐도 예쁘죠? 예. 꽃보다 뿌리. 이 아이가 화포를 달고 있는데 내줄지는 모르겠고요. 예. 네. 띠바이 하나 저렇게 있고요. 이 아이가 물만 담궈서 파래지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모스콤보 세볼브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시스를 달고도 꽃을 못 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될지 제가 좀 햇볕이 절대적으로 일단 부족하고요. 일조량이 제가 시비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영양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하죠? 꽃대 자른 지 얼마 안 됐는데 꽃대일까요? 고아일까요? 요 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꽃대 하나 잘라 먹으면 가슴이 철렁거리. 요거 한번. 그니까 요거도 그냥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번 키워보고 있어요. 선셋인데요. 그냥 포트를 빼서 예, 수태가 새카마졌는데 그 청태 끼고 새카마지고 요 뿌리가 죽었는데도 그대로 두어봤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지금 그런 형태로 포트를 빼서 그냥 그대로. 네, 밑에는 이제 이 아이는 자갈을 깔아주었지만 네, 요 아이는 요렇게 이렇게 두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 뿌리가 그 아무래도 좀 숨을 쉬는 그런 느낌.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여기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두어봤어요. 여기는 금방입니다. 이게 금룡이 꽃이 막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깍지벌레가 있어서
약을 쳐줬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오길래 약을 또 한번 쳐주었어요. 그래서 깍지는 사라진 듯 하나 꽃도 사라져 버렸어요. 네네네. 꽃도 지금 요거도 보세요. 요거도 나오다가 꽃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거고 다 꽃대가 나왔었던 아이들이 청기화는 지금 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꽃을 막 찾았는데 알맹이가 컸죠. 그래서 보여요. 그냥 쓱 눈을 돌리면 여기도 있네 이러면서 이제 보여요. 네네네. 저거 환타지 아저씨분데요. 예, 네, 환타지. 이게 다 보내고 저 끝다리들만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덴드로비움들이 꽃이 올라오는 게 조금은 좀 빠르고 잘못됐거든요. 3월에나 올라와야 되는데 예. 올해는 어쨌든 기온이 이상 기온을 하면서 여기도 좀 올라왔지요. 네네네. 이상 기온이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네, 조금 빨리 올라온 거죠. 여기도 있어요. 이제는 쓱 들러보면 나왔네 하고 보여요. 카틀리아 비올렛이야. 볼브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옮겨 심고 나면 아무래도 뿌리가 그래서 흔들거려서 항상 하나로라도 이러면 전체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뿌리가 이제 새 볼브에서 나오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수태로. 그래서 탁 안정을 찾으면 그때는 이제 지주가 필요가 없죠. 네네. 그래서 오늘부터 하우스 공사가 들어가서 하우스를 한번 지금 가보려고 해요. 미야키. 미야키 퍼스트. 제가 한 언니에게 되게 별거 아닌데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원래 노래 잘하지? 라는 거다. 예? 이러니까. 자, 얼굴을 볼수 있는 사이니까요. 네? 이러니까는. 아니, 별빛이 내린다. 그거 쑥스럽게 하는데도, 아, 저 사람 참 노래를 잘했겠다. 목소리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번, 네, 저거 해보려고. 그때 미야카이는 보라색 꽃을 한번 피고, 일찍 피고 그랬었어. 노래를 제가 직접 녹음해서 쓰는 거는 저작권 침해를 안 받아요. 그래서 몇 곡을 선정해서 제가 잘 부르는 노래를 불러서 한번 삽입을 해볼까. 배경음악으로. 신랑 옆에서 뭐라 그럴게요. 도움이 안 됩니다. 들으셨죠? 제 입으로는 안 할래요. 편한 말로, 이게 부산 말로 밉상입니다. 어디 가서 아, 우리 마누라가 참 잘합니다 소리 안 하고 꼭 저렇게 상판을 깹니다. 참네. 요거도 지금 잘라줘야 되거든요. 예, 앞, 저 뒷벌브 잘못된 것들은 잘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청기환 물 주는 방법요. 청기환이 지금 꽃대를 하나씩 물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바 네네네네 여기 보이시죠? 꽃이에요. 네, 이쪽에는 꽃이 없다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물이 적셔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스티로폼에다 물을 받아서 이렇게 눕혀 두었는데 지금 꽃대들이 올라와서 조심스럽기는 해요. 네. 예, 받침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덴드로비언 칼라바텐스라는 아이였어요. 근데, 새 벌브들이 되게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요렇게 나와요. 벌브가, 예. 여기는 휘어져서 부러졌어요. 꽃이 아니고요. 이렇게 벌브가 옆에서 이렇게 나와요. 네, 중간에서 많이 나와요.
신기하죠. 이 아이도 이쁘죠. 홍만호는 자라 꼬치를 다 봤는데 잘라주지 못하고 밑에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두 개만 땄어요. 두 개만 따고 조금 더 보고. 아, 이 한 보세요. 그러니까 언니 이게 우리 집에 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좋은가 봐요. 이랬더니 이거 더 커요. 이거보다. 어떻게 설명하기가? 하여튼 이거보다 느낌이 더 커요. 부엌을 열심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식탁에 수호신 NW 5.0. 네. V라인으로 이렇게 펴서 예쁘게 입고요. 네. 콕스니아. 콕스니아 그 꽃 조금 많이 컸지요? 주르륵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고아로 되면 고아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기에서 달린 거는 정상이고요. 이 아이들은 네, 이 아이들은 나오면은 안 되고 내년에 달렸어야 되는데 올라온 거예요, 꽃대가. 그래서 버티다가 여기도 물을 어제 주기는 주었어요. 바닥에 지금 계속 쭉 깔려 있어요, 부엌에. 그래서 이번 주 내로 공사가 언셉스도 지금 저 빛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저러고 있고요. 언셉스 이거 진짜 좋은 아이거든요. 예. 이렇게 커요. 볼부가 이 정도 커요. 네네네. 수정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해피필드고요. 네. 이 아이 지금 많이 올라왔죠. 대명석 꼭이. 그런데 이제 여기도 한 군데 불러지고 막 이래서 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보시면 여기가 다다다닥 떨어진 자국이 보이죠? 이렇게 크고 있어요. 여보. 저거 대명석 꼭 내려줘야 물 줘요. 네, 카랑코에는 얼동됩니다. 수국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아침에 물 줘야 되는데 물 못 주었고요. 제가 이게 부추가 더 많은데 왜 이렇지?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여보, 저기 뒤에 저거 대명석 꼭 내려줘요. 내가 무거워서 못 내리겠던데. 요 두 개는 꽃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처음 제가 피워본 거거든요. 저거 내려줘야 돼요. 지금 하우스에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네. 어우, 호야, 이거 저 너무 이뻐요. 잘 키웠어요, 제가. 휘모지로 해서 꽃대를 많이 올렸거든요. 그게 이제 움직이다가 보면, 보세요. 새로 나오는 아이들, 요런데 이렇게, 예, 스켜서 좀 잘못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안 왔으면 만두, 예, 고아 나오고 있고, 요 끝은 결국은 죽었어요. 예쁘죠? 어떻게 겨울을 그렇게 견디면서 그렇게 돌봐주지 않아도 이렇게 크는 건지. 네네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